먼저 드셔보신 다음에 네. 어, 레몬 뿌려주시면 아 레몬 뿌려서요? 감칠맛에는 산미가 많이 올라와서 네. 레몬의 기호에 맞게 뿌려주시고요. 네. 네, 저는 뿌려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갈릭 쉬림프 파스타. 네. 피클이나 할라피뇨 드릴까요? 네. 자, 갈릭 쉬림프 파스타인데요. 레몬이 같이 나와서 레몬을 뿌려서 먹는 거를 추천한다고요. 보면 쉬림프 같은 경우에 여러 마리가 들어있고요. 바지락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갈릭 쉬림프 파스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조리를 해서 네, 맛있어 보이죠? 신선한 재료. 이라는 피클이고요. 딜이요? 네, 딜 피클. 이 뉴욕피자의 한 토핑인데 네. 호불호가 좀 있어요. 따로 드리고 있고 이 뉴욕피자는 약간 치즈버거 맛 나는 피자인데 딜 피클을 올려서 같이 드시면 좀 더 치즈버거 맛을 잘 느낄 수가 있어서 올려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들어간 게 소고기? 네, 소고기. 베이컨? 네. 치즈? 치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선드라이 토마토 들어가 있고 네. 이거는 저희 직접 만든 허브 페스토인데 좀 네. 짭짤해서 피자 크러스트 부분 곁들여 주십니다. 아, 네. 네. 자, 게토 뉴욕 피자인데요. 아메리칸 치즈에다가 소고기, 베이컨, 잡, 양파, 딜, 피클이 같이 나와요. 네, 허브 페스토라고 하는데요. 수제고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구워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맛있어 보여요. 자, 아메리칸 다이닝이라는 부제가 있을 만큼 미국 정통 레시피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해주니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예. 파스타 그리고 피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 포장 다 가능하고요. 홀도 가능하고요. 손님이 많아요. 인기가 많네요. 자, 갈릭 쉬림프의 갈릭은 갈릭하고 새우, 통새우에다가 깐새우도 들어갔고요. 바지락이 들어갔는데 여기 레몬을 짜서 뿌려 먹으면은 맛이 한결 더 풍부해지니까요. 저는 파스타 면은 다 먹었고요. 지금 바지락은 다 골라냈어요. 살하고 살을 다 껍질해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알새우는 다 먹었고 통새우 지금 두 마리 남았어요. 소스가 상당히 리치하고요. 아메리칸 다이닝답게 맛이 진해요. 자, 게토 뉴욕 피자인데요. 스몰이고요. 이게 아메리칸 치즈에다가 소고기 그리고 베이컨이 올라가서 버거 맛이 난다고요. 이게 도우가 상당히 독특하고요. 수제 도우 같아요. 지금 약간 식었는데 도우 상태가 정말 좋아서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저는 허브 중에서 딜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딜로 만든 페스토고요.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따로 내준다고 하는데 딜은 상당히 맛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자, 피자가 수제 도우라서 상당히 맛있고요. 부드럽고 쫄깃해요. 그러면서 씹히는 맛이 좋고요. 딜 페스토도 상당히 맛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르메잔 치즈 뿌리고 핫소스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이 집은 포장 배달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맛있어요. 파스타도 맛있고요. 핫소스는 리고고요. 리고는 굉장히 대중적인 핫소스죠. 핫소스도 이렇게 뿌려서